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안위입니다. 지금 우리가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요. 지금 이 문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는 없애야 되는 원전이 휴전선 넘어 북한 땅에 가서 지어져야 된다는 논리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위협이 한층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. 그런데 이 해당 문건은 자료를 보시다시피 작성 날짜에도 의혹이 있고 내용도 의혹이 있고 또 문건을 폐기하려는 과정도 굉장히 석연치 않습니다. 바로 이런 것들은 국정과 관련한 것이고 이 국정과 관련한 의혹을 푸는 것이 바로 국정조사입니다. 오늘 아침 많은 출입기자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. 새로운 의혹은 없느냐? 바로 지금까지 나왔던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의혹들 푸는 것. 이게 가장 큰 시작점이고요. 이것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.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밝혀질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됩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예.